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. 예, 저희가 그 최근에 그 몽키를 잡아라를 좀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 유튜브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에게 테니스에 대한 강의가 좀 소홀했었죠. 예,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몽키 멤버들이 이렇게 또 유튜브 동호인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. 오랜만에 또 강의를 하는 차원에서 또 팩트적인 강의를 해야 되겠죠. 네,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전의의 상대의 상위 포지션을 공략하라입니다. 본 강의도 시청하시기 이전에 믿고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이 실전 게임을 하시다 보면 중상급자분들 중에 대부분 강하게 혹은 상대의 발 밑에 그렇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오늘은 반대로 약간 하이, 상위 포지션으로 치라는 강의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. 예. 자,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여러분 입장에 생각을 하셨을 때 발리는 상대가 칠 때 강하게 치면은 대부분 네트를 타고 넘어와도 네트의 높이가 91.4cm 정도가 되죠. 네, 91.4cm인데 그 높이에 붙어 온다고 해도 강하게 쳤을 때는 베이스라인까지 공이 날아오죠. 상대가 엄청나게 강하게 쳤을 때는. 그리고 또 상대가 공을 많이 감아 쳤을 때는 네트를 타고 넘어와서 전의의 발 밑에 오죠. 자, 그런데 대부분 동호인 분들이 그렇게 상대가 뭔가 잡아서 강하게 치거나 감아 칠 때는 그 포지션의 위치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 또 실전 게임에서 긴장을 하면은 상대가 강하게 때리려면 몸이 좀 많이 경직되어 있죠. 그런 상태에서 때리는 줄 알고 요 위치 내 허리 높이 혹은 내 허리보다 낮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공을 감아서 치게 쳐서 상대의 이 머리 높이보다 좀 높게 감으면은 그거를 순간적으로 누리려고 하다가 에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정도 높이죠. 네, 이 정도 높이. 만약에 내가 공을 치다 랠리를 하는 도중에 제가 밀려 있으니까 상향으로 올 거란 준비를 하지만 잡힌 공 같은 경우에 이거를 순간적으로 공을 여러분들이 감아서 상대에 좀 상향으로 치게 되면은 세게 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몸 포지션 자체가 약간 스플릿이 앞쪽으로 쏠리죠. 그 상태에서 공이 내가 상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만 높게 오면 여기서 눌리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에러를 유도하거나 트너에게 찬스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 무조건 상대의 허리 높이 강하게 혹은 발 밑에만 공략을 하지 마시고 탑스핀 개념하고 탑스핀 로브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. 여러분 강하게 어깨 높이보다 높게 감아서 치는 포핸드나 백핸드를 구사하시면은 상대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가능한 것이죠.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